우리 안 가요. 한 시간째 저버리만 뚫어져라 보시네. 영원하면서도 강렬함이 있어. 그거 얼마예요? 유명인의 그래미래서 가격은 3억입니다. 아니 이런 게 3억이라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스타에 올릴 거야.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햄버거 집을 가고 있습니다. What? 얼마나 비싸길래 가장 비싼 햄버거야? 햄버거 하나에 14만원이라던데? 뭐 14만원?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뭐가 들어갔길래 그렇게 비싼 거예요? 뭐가 들어갔냐면 네. 나도 궁금해. 안녕하십니까. 맛집 팩트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의 햄버거 하나에 무려 14만원이라 어마무시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잠실 롯데월드몰에 위치한 고든램지 버거를 방문해보고 있는데요. 고든램지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세계적인 스타 셰프이자 사업가 방송인으로 미슐랭 가이드 별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스코틀랜드계 영국인 셰프입니다. 워낙 음식에 대한 박한 평가와 독설로 내놓으라 하는 셰프들도 고든램지 앞에서는 벌벌 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고든램지가 만드는 음식들은 과연 어떨지 궁금했는데 마침 우리나 우리나라의 고든램지 버거 1호점이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오픈빨이 빠진 지금에서야 방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오픈한 곳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케팅인지 아닌지 그 거품이 빠지기 때문이죠. 여튼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월드몰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갈림길에서 왼쪽은 공영주차장, 오른쪽은 월드몰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아, 그리고 주차하려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이없네. 여튼 저튼 무튼 몰이 넓어 찾기 어렵다면 왕관을 찾으시면 되고요. 바로 그 옆에 화려하게 불타는 벽과 사람들이 많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고든램지 버거집입니다. 여긴 일 때문에 몇 번은 앞을 지나친 적이 있는데 늘 항상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하는 집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간판이 없어 찾기 어려운 건 저만 그런지. 저 비용실 저희는 한 달 전 캐치테이블 앱으로 예약을 했고요. 이제는 현장에서도 입장이 가능하긴 한데 예약하신 분들이 노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그냥 예약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저희는 여기가 처음이라 불안한 마음에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시에 입장 도와드릴게요. 그냥 시간 맞춰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남는 시간 덕에 타워도 구경하고 그 핫한 핑크 벨리곰도 구경하고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벚꽃도 구경하고 사람들도 구경하고 물고기도 구경하고 30분이란 시간을 나름 알차게 대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벤치를 맞고 이제 두 번째 가고 있습니다. 벤치는 아니고 시간은 우리가 도착했죠.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대기는 계속됐고요. 시차 너무 일찍 도착했나? 4시간 후에 이날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산하는 손님들도 밀려있어 기다리는데 인내심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결제하시나요? 아니, 저희는 들어갈래요. 공대하고 안내해줄 사람이 딱 있어야 되고 결제만 딱딱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되게 그래. 그래서 거의 직원 모자란다고 얘기했잖아. 딱 보면 알지. 기다린 지 20분 만에 입장을 했고요. 다행히 부스 자리를 주셔서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상당히 화려하면서 캐주얼 펍의 느낌도 있었는데요. 파티션이 나뉘어진 부스 테이블은 한쪽 면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테이블 밑엔 존버 선님을 위한 콘센트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든램지가 분신술을 하고 있는 복잡한 메뉴판엔 종류에 따라 27,000원짜리 버거부터 14만원짜리 1960 버거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었고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에 헬스키친 버거와 감자튀김이 구성으로 들어간 1966 버거 세트 그리고 음료는 크림브릴레 푸딩엔 오레오 쉐이크와 오렌지 에이드를 주문해봤습니다. 여긴 주문할 때 벨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자리에 있는 등을 흔들어주시면 그냥 나이트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직원분이 오시면 제차 주문을 확인해 주시는데요. 주문하신 메뉴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1966 버거, 헬스키친 버거, 크림브릴레, 네. 오레오 푸딩 쉐이크, 네. 오렌지 에이드 맞으시죠? 네. 네. 메뉴가 확인되면 냉수 한 잔을 주십니다. 비싼 곳이니까 물맛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물이었습니다. 어때요? 기대돼. 버거가 패티가 미쳤다고 막 이렇게 14만원짜리 버거를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 가슴이 떨리는 거야. 저희도 14만원짜리 버거는 처음이라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동료들이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크림 브릴레야. 위에 이렇게 알지? 토치로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디저트 음료야. 보기만 해도 살이 찔 것 같은 비주얼의 쉐이크. 과연 맛은 어떨지. 어떠세요? 그
그냥 디저트고 콜라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치즈케이크와 오레오를 쉐이크에 갈아 넣은 듯한 이 놀라운 맛은 맛있긴 했지만 느끼함과 텁텁함이 깐부 수준이었고 깐부잖아. 에이드는 뭐 흔히 먹을 수 있는 에이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어. 중요한 건 메인을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후로도 메인이 나오기까지 심적 여유는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의 메인인 헬스 키친 버거와 화려한 비주얼의 1966 버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일단 1966 버거의 깐부 메뉴인 감자튀김부터 맛을 봤습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먹어봐. 어떠세요? 맛있어. 그 가루를 꼭 먹어. 트러플 가루니까. 아, 트러플 가루야? 맛있다. 잘 튀겨진 감자에 트러플이 올라가 있어 감칠맛을 더해줬는데 확실히 트러플 향의 고급짐이 다른 일반 감튀와 차이가 있었고 단품으로 19,000원에 판매가 되는 감튀가 1966 버거의 세트 구성이라 버거는 12만원인 셈이네요. 이번에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1966 버거 차례. 햄버거 버는 상당히 두꺼우면서 먹음직한 구릿빛이었고 빵을 들춰내자 퀄리티 괜찮아 보이는 패티와 부채살 스테이크 그 사이에 버섯 볶음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그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서 한 입에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지? 따로 먹어야 되나? 드셔보세요. 고기 식감만 그냥. 아, 식감만. 어때요? 그냥 고기지 뭐. 썰어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 같이 먹어야 되겠다. 빵하고 같이 썰어야 될 것 같은데? 칼이 잘 안 들은 건지 빵이 질긴 건지 잘 썰리진 않았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거 와, 다 부서진다. 이런 버거를 한 입에 드시려면 최소한 입질은 24.4cm는 돼야. 그렇다면 가장 궁금했던 맛은 어떤지. 맛있긴 한데. 미안한데. 난 브로콜리 버거가 훨씬 맛있다. 비교도 싶다. 무조건 비싸다고 별로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고기가 좋은 거는 밝긴 했는데 고든 냄새 나오라 그래. 아니 헬스 치킨에서 자기가 맨날 탈락시켰잖아. 자기가 와서 먹어보라고 해. 만약에 자기가 하루에 막 몇 천만 원씩 벌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없다? 먹겠냐고? 그러니까 몇 천을 벌든 몇 억을 벌든 그냥 나는 맛있으면 되거든? 멈춰! 자 이번에 헬스 키친 얘는 안에 짜잔 이렇게 아보카도가 있네. 한번 썰어볼게. 이렇게 크진 않아. 얘는 좀 한입거리가 되겠다. 뭐 드셔보세요. 어때요? 특이하다. 어떤 특이함이죠?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 얘기해. 잘 만들었다, 이 버거는.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말린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탈리안의 느낌이 있어. 맛있다. 그치, 이거 괜찮지? 헬스키친 버거는 약간 피자의 맛과 흡사했고 패티의 육향과 모짜렐라 치즈의 고소함 그리고 번에 녹아든 버터향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아보카도의 크리미함과 끝에 남는 할라피뇨의 알싸함의 조합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맛에 눈을 뜬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 반면에 내가 볼 때는 좀 약간 자랑하기 위한 먹어야 되는 그런 헬스키친이 괜찮다. 아니 여기 좋은데 1966 버거만 조금 차도 튜닝이 적당하면 괜찮은데 어 맞아 너무 과한 튜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고든 냄직할 아니야. 이게 잘 되느냐. 한 손으로는 무리가 있다. 요거는 먹을만하고요. 트러플이 올라가 있으니까 비싸게 받아도 할 말 없고 근데 감자 튀김 자체는 엄청 맛있지는 않아. 그냥 좀 텁텁해. 이게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었네? 아니야. 아 진짜 이거 뭐야. 신기한 현상은 고기는 다 맥히는데 빵이 남는다는 거. 결국에는 위에 덮고 있었던 애들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빵이 너무 맛있어. 버릇이 없네? 여기가 왜 그렇게 비싼 거 같아? 이 세상에 되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 어떤 유명 작가의 그림이 있어. 하얀 캔버스에 저만아 딱 찍어져 있는 게 있거든. 근데 그 금액이 50억짜리야. 이 버거를 왜 비싸게 받아 하면은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세계적인 고든 램지 이름 하나로 여기 꽂아져서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14만원이라면 14만원인 거야. 브랜드의 가치를 불어넣으면은 그냥 똥도 금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깔끔하게 계산을. 나갈 때 보니 확실히 인테리어는 서민적인 정서를 반영한 미국식 레스토랑 느낌에 가깝긴 한데 가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았고요. 밖에서 봤을 때 아예 안 보이게 막아놨던 공은 알고 보니 부스 테이블이었습니다. 주차권 발급이 안 되네요? 네, 저희 롯데몰 자체가 안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네, 무료 주차는 전혀 없어요. 네. 네, 무조건 무료예요. 네, 그 할인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롯데 시네마나 롯데 뮤지엄처럼 롯데 들어간 데만. 주차비 나중에 합의야. 네? 주차비도 우리가 내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버거를 판매한다는 고든 램지 버거를 와봤는데요. 결론적으로 가장 비싼 1966 버거는 명성에 비해 그 맛은 솔직히 고든 램지가 직접 해주는 버거가 아닌 이상 그냥 레시피와 고급 재료를 쓰는 버거일 뿐이지 14만원이란 돈을 쓸 만한 가치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재방문을 한다면 헬스키친과 감튀는 꼭 주문할 것 같았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대단합니다. 아유, 지금 멘탈이 나가가지고 알고 왔는데 뭐 맛에 충격받아서 그렇지. 아 예. 아니 그런데 그냥 햄버거야.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